안녕하세요. TV텐트로통신의 윤기자입니다. 이명희 부산 앙코르 콘서트를 성료했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앙코르 공연이 열렸습니다. 34,500명의 영웅시대와 함께 아임 히어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많은 이가 손꼽아 기다렸던 앙코르 콘서트. 이에 이명웅의 부산 앙코르 공연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했습니다. 닫혀진 셀 리스트를 비롯 눈과 귀를 호강시키는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이명웅, 감탄사를 유발하는 무대 연출과 VCR, 밴드의 생생한 연주, 댄서들의 댄스 등 즐거움과 감동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전언입니다. 전 세대를 사로잡으며 하늘색빛 물결을 펼치고 있는 이명웅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서울 앙코르 공연도 개최합니다. 이명웅의 콘서트 성류와 함께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의 선행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이명웅 팬클럽 포에버 웅 스터디에서 1179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아들의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이식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병원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